시작기도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하느님, 하느님께서는 온 세계에 계시며 가장 작은 피조물 안에 계시나이다. 하느님께서 존재하는 모든 것을 온유로 감사하시며 저희에게 사랑의 힘을 부어주시어 저희가 생명과 아름다움을 보살피게 해주소서. 또한 저희가 평화로 넘쳐 한 형제 자매로 살아가며 그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게 하소서. 오 가난한 이들의 하느님, 저희를 도와주시어 저희가 하느님 보시기에 참으로 소중한 이들, 이 지구에 버림받고 잊힌 이들을 구하게 하소서. 저희 삶을 치유해 주시어 저희가 이 세상을 훼손하지 않고 보호하게 하시며 오염과 파괴가 아닌 아름다움의 씨앗을 뿌리게 하소서. 가난한 사람들과 어머니 지구를 희생시키면서 이득만을 추구하는 이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소서. 저희가 하느님의 영원한 빛으로 나아가는 여정에서 모든 것의 가치를 발견하고 경외심으로 가득 차 바라보며 모든 피조물과 깊은 일치를 이루고 있음을 깨닫도록 저희를 가르쳐 주소서. 하느님, 날마다 저희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비오니 정의와 사랑과 평화를 위한 싸움에서 저희에게 힘을 주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시간을 돌려서 1987년도에 우리 본당 김석순 마태오 신부님께서 여기에 보좌로 계실 때 제가 이 성당에 청소를 하러 왔습니다. 신부님의 후배인 가톨릭 학생의 아이들이 청소를 마치자 짜장면을 사줬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때 신부님이 주임인 줄 알았습니다. 나이가 들어보니까 보좌였구나 생각이 듭니다. 신학교에 아르스라고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림을 꽤나 잘 그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데는 선도 필요하고 색도 필요하고 공간도 필요한데 우리 신부님께서 교구에 손디 모형에 손디 모형에 삼다수를 갖다 주셨습니까? 그림을 만평을 그리면서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신부님이 가지신 재능을 이렇게 나눠주시는 것으로도 우리 참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야 주변에 그림 그리는 사람도 많고 또 꾸르실려 갈 때도 꾸르실려 그림들도 많이 보내주시지만 시골 같은데 특히나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없는 데서는 그런 그림 하나를 가지고 복음 나누기 하면서 나눔을 합니다. 그래서 신부님께 이런 시간을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그림을 잘 그린다는 것은 예술성이 있다는 건데 그런 또 달란트를 주시고 그 달란트를 저희 교구의 모든
구역 안에 쓰실 수 있도록 그런 좋은 신부님을 모신 여러분들께 축하드린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부님은 또한 한편으로 스포츠 광입니다. 제가 저희 교구 신부님들 중에서 저랑 막상막하에 스포츠 광으로 김석순 마태오 신부님을 뽑는 이유는 복사관 축구할 때 보면 압니다. 아주 열정적으로 응원하시고 또 아주 아이들을 아껴가지고 항상 보면 좋은 결과를 내는데 올해 또 성과 발표제도 2등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신부님이 참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 아직 동문이 안 죽었구나. 안 죽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동문성당에서 참이보아드 소설을 가지고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기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며칠 사이에 노형본당에서 두 번, 그리고 김기량본당에서 두 번, 오늘이 세 번째인데 제가 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아는 데까지 또 사는 데까지 나눠볼까 합니다. 성경 공부들 하시지 않습니까? 교구에서도 하시고 본당에서도 하시고 또 새로 나는 그 어르신 성경 공부도 하시고 내 생태 외치기인 이 참이받으셔서 교황님의 책 제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지 네? 이 참이받으셔서는 복음으로도 비유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 아주 쉬운 말들 같은데 뭐며 하면서 뭐뭐 하고 뭐뭐 하면 뭐뭐 하지 않으면 그래서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뭐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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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는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쓰여진 생태회칙 피조물에 대한 보호라는 부제로 쓰여진 이 참이받으셔서 규칙서는 복음서에 비유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사장으로 오셨는데 어떤 제사장이셨는가? 당신 자신을 제물로 바치신 참 제관이셨다는 마태복음서. 또 이 세상을 살리러 오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분께서 그 살리는 방법으로 당신 목숨을 죽기까지 바치신 사랑, 이 사랑의 방법을 택하신 예수님에 관한 요한복음. 그리고 세상의 왕이 아닌 우주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왕의 모습은 군림하거나 세도하는 것이 아닌 겸손의 왕, 섬기시는 왕이심을 알리는 마르코복음. 네, 로마의 압제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로마 황제 앞에서 믿음을 지키라고 한 번에 쓰여지고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죽음 앞에서 믿음을 지키자는 마르코복음서에 저는 이 참이받으셔서 회칙을 비교하고 싶습니다. 인간이라는 이름으로 기술과 경제를 바탕으로 세상 사람들과 자연 앞에서 군림하고 세도하는 우리 인류 앞에서 가난한 사람들, 취약한 피조물들이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기술과 과학이 목적하는 바 그 방법은 가치에 있어서는 결코 중립적일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기술과 과학의 작고 약한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심지어는 문외아, 인간 배아, 또 유기되는 노인들, 이런 연약한, 다시 말하면 이 사회에서 쓸모없다고, 필요없다고, 소중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존엄성을 가진 하느님의 생명체들을 기술과 과학은 인식해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칙은 우리 어머니요 노인 지긋 우리 돼지가 울고 있다고 하면서 시작합니다.
참여받으셔서 1항과 2항. 사실 자연과학의 도움으로 137억 년의 우주 역사, 여기를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잘 보이십니까? 그리고 보이세요? 네. 맨 저 옆에 보이시는 거? 네. 1.0. 이거 보이시는 분? 2.0. 아, 이거는 뭐냐면 우주의 나이입니다. 137억 년 된다고. 허블이라는 사람이 망원경을 만들어 가지고 우주를 보니까 137억 년. 그 중에서 지구는 45억 년. 생명은 아마 한 300만 년. 그리고 우리 사람하고 비슷한 인류는 13만 년. 그리고 마지막 200년은 쓴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자판기 앞에 200원짜리 동전을 들고 있습니다. 이 동전을 집어넣으면 이거를 한꺼번에 다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다 먹을 수가 있는데 이 동전을 집어넣으면 인간이 쓸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 에너지를 가지고 별걸 다 만들고 생산하고 소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동전이 뭐냐? 돌입니다. 돌. 근데 돌인 돌인데 우라늄이라는 돌입니다. 이 우라늄을 핵분열시켜서 만드는 에너지를 원자력이라고 합니다. 이 원자력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나라를 비롯해가지고 전 세계가 에너지를 만듭니다. 전기도 내고 난방도 시키고 냉방도 시키고 마이크도 내 소리 내고. 그런데 이 원자력 에너지는 무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암모니아라고 있거든요. 암모니아 들어봤죠? 암모니아는 조그마한 미생물들이, 곰팡이 같은 것들이 그 떠돌고 있는 질소를 잡아먹을 때 그 모양새가 성질이 암모니아입니다. 근데 암모니아는 폭탄을 만드는 데 쓰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돌은 그 핵을 만드는데, 돌을 깨서 그 큰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원자력 에너지로 변환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무기를 만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무기이기 때문에 잘못 사용하면 큰일 납니다. 두 번째는 이 돌덩어리를 버릴 쓰레기장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요즘 쓰레기 때문에 난리죠? 저는 얼마 전에 사전방문 왔다가 한 주임 신부님하고 식사하고 우리 수녀님이랑 나가다가 어떤 아주머니가 성당 문 앞에서 이렇게 모자 이렇게 써가지고 쳐다보길래 수녀님하고 저하고 신천지네요, 신천지. 알고 보니까 쓰레기 단속하시는 분이었던데. 사람은 착각이 자유니까, 그건 제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쓰레기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산에다가 굴을 파가지고 거기 기찻길을 만들어가지고 기차가 다니게 하면서 원자력 쓰레기들을 그 안에다 담고 그걸로는 아까우니까 거기를 관광지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산 속에다가. 다 됐어요. 근데
산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유카라는 산인데 뉴멕시코에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는 이 원자력 흔히 말하는 방사선 폐기물을 쓰레기통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원자력에 쓰이는 우라늄은 인류가 써도 500년이면 없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한 에너지는 없다는 겁니다. 우라늄이라는 돌이 이 지구상에 없어질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기, 물, 뭐 소리, 비행기, 자동차, 석탄, 석유 다 쓸 수 있을 것 같지만 모든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안다면 왜 이 우주 전체를 이 원자력이 잡아먹을 수 있는지 이걸 심각하게 알아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에너지 덕분에 누릴 것 다 누리고 있습니다. 사실 행복하잖아요. 테레비를 틀어도 옛날에 MBC, KBS 그러다가 뭐가 생겼어요? SBS 근데 요즘은 볼 게 너무 많습니다. 비행기도 옛날에는 뭐예요? 코리안 에어라인 코리안 에어도 아니고 저 비행장에 가면 걸어서 비행기 타는 데까지 갔잖아요. 맞죠? 근데 요즘은 아름다운 사람들 그 다음에 국민항공사 비행기도 많아지고 자 누릴 것 다 누리는데 정작 인류가 행복한지를 묻는 물음에는 감히 예 라고 대답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현대인의 병들이 왜 그렇게 많습니까? 예? 그렇게 다 행복하고 좋은데 다 보면은 관절 염량 먹고 있고 예? 당뇨약 먹고 있고 혈압약 먹고 있고 수면제 먹고 있고 예? 전립선약 먹고 있고 예? 아니 다 이렇게 행복한데 왜 그렇게 약을 많이 먹습니까? 생각해보면 우리는 전체적인 그 이 지구를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금 어디 있는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도 잘 모르는 채 그냥 바다에서 그냥 둥둥 떠있는 배처럼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자연을 일구고 돌보라는 말씀으로 땅을 책임지고 보존하고 그것을 후세 사람들에게 전달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거 우리가 다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교황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때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그냥 거기 멈춰 설 건지 아니면 뒤로 돌아서 가야 될 건지 우리는 지금 문지방 위에 서 있다고 합니다. 문지방 위에 서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을 열고 들어가든지 아니면 문을 막고 뒤로 가든지 해야 되잖아요. 이 문지방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래서 이거 다 보셨죠? 발견한 우주 폭발을 발견한 사람이 르베트르라는 신부님입니다. 신부님이 가가지고 아인슈타인에게 지구는 팽창한다. 아인슈타인은 지구는 갇혀있다. 이거 가지고 서로 싸웠어요. 나중에 이 신부님은 몬시뇨리 됩니다. 몬시뇨리 됩니다. 르베트르라고. 철학을 하니까 과학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맨델의 법칙, 맨델 있죠, 맨델. 예? 무생하고 돌연변이하고 하는 그 식물 콩 키워보니까 그 사람도 신부님입니다. 이 빅뱅을 발견한 사람, 현대 물리학의 최고, 아인슈타인의 물리학을 깨버린 사람, 그 사람이 르베트르라 신부님이에요. 그리고 아시아에서 우리 최초의 이 아시아 사람을 발견한 사람도 신부님입니다. 테이하르드 샤르댕이라고. 신부님이에요. 그런 거 생각하면 신부님들이
과학자가 많은 이유는 철학을 하기 때문이에요. 과학을 하다 보면 더 깊은 세계가 있거든요. 정말 모르는 거. 처음에는 뭐라고 했어요? 빛이. 빛은 뭐라고 했어요? 네? 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언젠가 보니까 아니다, 빛은 파동이다. 아, 나중에는 빛은 입자다. 나중에는 모르겠다. 그냥 빛 속에 우리가 안 보이는 물질들이 뜨 있으니까 빛은 핀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 다 생각해 보니까 어떤 거예요? 아, 잘 모르겠다.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옛날에 지구를 볼 때 수금지화 뭐 이렇게 했거든요. 지구 외울 때 지구 행성, 태양을 중심으로 한 지구 외울 때 수금지화인데 태양에 조금 가까운, 지구보다 가까운 금성은 뭐예요? 다 돌덩이입니다. 다 돌덩이에요. 지구보다 조금만 화성은 뭐예요? 다 떠다닙니다. 중력이 다 떠다녀요. 태양에서 머니까. 지구만 딱 움켜졌어요. 가운데 멘트를 딱 잡고. 그래서 지진나는 지역이 사실은 사람이 살기 좋은 지역이에요. 지진이 난다는 게 뭐예요? 땅이? 어제 우리 송별도 보니까 주님께서 땅을 춤추게 하시니 땅아 주님을 찬미하여라라고 기도서에 나오던데 땅이 춤추는 게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거기에? 온천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온천 황산이 나니까 맞죠? 사막에서 온천이 나는 거 봤어요? 아닙니다. 사람이 살기 좋은 따뜻한 데를 보면 지진이 난다. 지진이. 그러니까 좋고 나쁜 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이 지구라는 이 행성이 있는 건 우리한테 너무 좋은 건데 그 지구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너무나 소중하게 주신 선물인데 이 지구인 어머니가 울고 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제가 들었습니다. 그 어떤 분께서 이번 주일날 아주 발표를 잘하셨다고 외국에서 여기 오셔가지고 한국에 와서 잘 적응하면서 사는데 우리 동문성당 교우분들이 아주 잘 도와주셔가지고 힘이 됐다고 하는 얘기를 발표하셨다고 들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나왔어요. 왜요? 시골에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도시로 나왔는데 도시에 오니까 더 힘들어요 살기가. 그래서 인간 대접을 못 받아요. 소외되니까 자기들끼리 어울려 살다 보니까 부모님은 다 일하러 가시고 아이들은 또 또래 친구들하고 있다 보니까 정기적으로 아이들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좋은 일도 있지만 나쁜 일도 있고 하다 보면 문제도 생기고 그러면 나중에는 돈을 좀 벌었어요. 인간적으로 좀 힘들어도 돈을 벌어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그 고향이 옛날 고향이에요. 가보니까 다 폐허가 돼 있습니다. 옛날에 미래소년 코난이나 이런 만화 영화들 보면 다 그래요. 지구를 떠났다가 은하철도 999 타고 돌아왔는데 지구에 뭐가 있었어요? 아무도 없었잖아요. 맞죠? 근데 지금 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와보니까 뭐라고 해요? 우리 제주도에 사시다가 일본 가서 오랫동안 살다가 돌아와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겠다. 예? 뭐가 뭔지 모르겠다. 다 바뀌었어요. 다 변합니다. 제주도에 들어오는 인구 유입이 4분의 3이 이주민이고 4분의 1이 제주에서 태어난 아이들이랑 여기 사람들이에요. 제주 사람들 찾아보기 어려울지 모릅니다. 예? 우리 얘기가 아니고 주변에 보십시오. 남원에 사목방문을 갔더니 남원 동네에 커피숍이 40개래요. 뭐합니까? 예? 옛날 할머니들 그 살다가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고 이제 그 집이 아무도 빈집 될 수다 했던 그 집이 돈이 돼가지고 예? 커피숍이 40개래요. 지금 그때 갔으니까 지금 50개 됐을 건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 정도로 우리가 소비하고 낭비하고 환경 변화의 속도가 엄청난데 우리 못 쫓아와요 이 자연이. 예? 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땅을 좀 그려보겠습니다. 예.
이게 뭐냐면 땅 얘기하려고 이랬는데 땅 얘기를 땅 얘기 자 보십시오 하느님은 땅을 지혜로 세웠다고 하는 지혜 지혜는 부약에 말하면 성령 성령의 성령께서 땅을 지으시는데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신명기 10장에 보면 작거나 크거나 심지어 사람을 매겨 살리는 약초까지도 다 주님의 것이라고 합니다. 시편 24편 주님의 것인 이 땅은 우리한테 무상으로 맡겨진 것이지 무상 이게 우리는 저 동그라미 안에 있는데요 이게 무상인데 하느님이 우리한테 무상으로 갖고 쓰고 일구고 돌보라고 한 거지 레위기 25장에 보면 아주 팔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네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네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땅은 하느님 거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도 다 하느님 거라는 겁니다. 우리한테 땅을 주시고 본래의 선한 목적에 따라 사용하도록 맡기신 이 땅은 우리가 다시 하느님께 돌려줘야 돼. 땅은. 땅은 우리가 갖고 쓰고 하느님한테 돌려줘야 돼. 그러면 그 땅을 받으신 하느님이 또 우리 다음 세대에다가 또 쓰도록 임대시키는 거예요. 임대 아파트 있지요. 임대 아파트. 평생 우리가 쓰다가 우리 죽으면 또 도에다가 바치는 거예요. 그럼 그거 가지고 또 다음 사람을 가서 쓸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 땅덩어리가 전부 우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방을 보세요.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이 도룡 용이 맞아요? 예? 용이 맞다. 둘 다 맞다. 그런데 이 두정박이 사슴벌레니 뭐 아무튼 어릴 때 보면 곤충과도 잘 놀았거든요.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삥이 있죠 삥이 먹을 게 없으니까 삥이 이제 씹어가지고 예? 삥이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할머니 삥이 이제 먹을 게 많으니까 누가 삥이 먹습니까? 예? 삥이 구경도 못해요 맞죠? 옛날 도룡뇽 갖고도 놀았는데 도룡뇽 있어요? 없어졌습니다. 땅 안에 있는 거 전부 하나님 건데 우리가 땅을 전부 개발해 버리니까 그 안에 땅 속에 있는 미생물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다못해 북극에 있는 곰도 사라진다잖아요. 곰도 저쪽 파키스탄 쪽에 맹그로브라고 이만한 땅덩어리에 호랑이는 여기 살고 사람은 여기 사는데 사람이 전부 안으로 들어오니까 호랑이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자꾸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절대 호랑이가 사람을 먼저 공격한 게 아니고 호랑이 그 산림 지대를 습지대를 들어가니까 호랑이가 살 데가 없는 거예요. 지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다 누구 짓입니까? 누구 짓이에요? 예? 네? 난 아니고. 그런데 사막화되고 벌채하고, 예? 네? 벌채하죠 벌채. 돌 깨는 거. 나중에 어떻게 돼요? 저게 산인지, 예? 그냥 뭐, 번지점프 하는 데인지 모를 정도로 나무가 하나도 없습니다. 벌채하고, 사막하고, 바다도 마찬가지로 바다도. 엊그저께 그 배에 나가가지고 자초돼가지고 사람들이 돌아가셨는데, 제주 인근에서 방어를 못 잡으니까 어디까지 갔어요? 하이난도까지 갔잖아요, 해남서. 몇백 킬로를 가가지고 그 고기 잡으러 갔다가 배가 뒤집어져 버린 겁니다. 파도에 끌리다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맞죠? 제가 어릴 때는 친구들하고 낚시를 가면, 서귀포에 낚시를 가면 따치를 잡으면 버렸습니다. 따치를 잡으면 버렸거든요. 근데 엊그저께 강현민 신부님이 연락이 와가지고, 야, 따도 완전 잘하는 데 있는데 뭐해 가래? 뭐해 가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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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현민 신부님 특유의 목소리로 짱해! 짱해! 완주! 가자! 가래? 가자! 뭐해? 진짜 따돌이었다. 맞다! 가자! 얼마나 걸립니까? 아, 10분이 안 돼. 10분이 안 돼. 요 앞에. 10분을 타자. 30분 걸었는데. 예? 얘네 따치를 버렸습니다. 따돌이라고 해가지고. 근데 요즘은 팔아요, 팔아. 자연산. 바다에 가도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 어르신들이 맨날 술 하실 때 보면 뭐라고 합니까? 아, 젊은 사람이 안주도 좋은데 술을 못 마신다. 옛날 다 자연산이니까 미역을 먹어도 미역에다가 미역하고 그 뭡니까? 노란 거. 성게 해가지고 싸가지고 그냥 바닷물에 데쳐가지고 쫙 먹었잖아요. 맞지요? 그 맛이 얼마나 최고입니까? 거기에 소주를 마시는데 취하겠습니까? 근데 요즘은 그런 게 아니라 전부 다 마트에서 나오는 거. 회도 보면 마트에 가면 썰어져 있습니다. 맞지요? 바로 취해. 그러니까 그렇게 좋았던 우리 이 섬이 우리 땅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우리 중에도 있을지도 몰라요. 또 저기 중국 사람한테 판 사람이. 네? 우리 제주 사람들 순수하시죠? 제주 사람들 순수해가지고 삼다도 상무, 정신으로 이제까지 다르게 살아왔는데 요즘 외지에서 오신 사람들도 너무 많으니까 주눅이 들 때도 있었는데. 맞죠? 맞아요? 좀 그럴 때 좀 서럽습니다. 네? 없고 뺏기는 우리가 바보지. 요망진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탓도 많아요. 우리 탓도 많아. 우리 땅은 우리가 잘 못 지킨 거. 맞죠? 우리 바닥을 우리가 잘 못 지킨 거. 그냥 애들 공부시키고 먹고 사느라 바쁘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거는 못 챙긴 거예요. 우리 교장 선생님들 많으신데 옛날 뭐라고 했습니까? 자연 국어산수 사회라고 했습니까? 전부 다 국산사자. 자연은 내 끝이에요. 맞죠? 그 다음 뭐래? 중학교 고등학교 국영수자. 국어 영어 수학 그 다음에 자연이에요. 자연은 공부 점수 안 나와도 좋았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맨날 어른들이 국영수만 잘하면 된다. 그치요? 그렇게 배웠습니다. 저는 국영수만 잘하면 된다. 국어산수 사회만 잘하면 된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이 어떻게 됐어요? 자연. 예? 이렇게 땅값이 오를 줄 누가 알았습니까? 예? 저는 후회해요. 제가 다닌 학교들은 전부 다 신설학교에다가 이상한 학교라 가지고 그 주변에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조금만 똑똑했다면 학교 다니지 말고 때려치고 땅을 샀을 건데 인간도 못 되고 땅도 못 사고 바보 천지가 돼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데 이 동문통에 그 조그마한 마을에 여기는 이 2층 계단, 장독 놓은 계단 있잖아요. 옆에는 대지도 않고 그냥 계단만 있는데 그런 데가 다 그 동네 시에서 땅 사가지고 주차장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런 땅이 돈이 될 줄 누가 알았어요? 맞아요, 맞아요. 에휴, 바보 진짜. 예? 옛날에 신산보호에 남수강이 저기 땅이 돈이 될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왜 몰랐어요? 남들 눈에 다 보이던데. 우리는 마치 소풍을 갔는데 네이크로바를 잘 찾아내는 육지 사람들 앞에서 맨날 세 개짜리만 고르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크로바가 안 보여요. 고사리를 캐러 갔는데도 놈들 눈에는 고사리가 그렇게 잘 보이는데 나한테 풀밖에 안 보여. 풀밖에.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그러니까 우리 땅이 다 어떻게 됐어요? 우리 땅이 이렇게 되어버렸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이렇게 좋은 땅 주셨는데 우리는 그 얼마만큼 잘 지켰는지.
이 땅은 절대 우리 게 아닙니다. 이 바다도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돌려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다음 세대가 또 쓸 수 있도록 줘야 돼요. 그래서 교황님은 말해요. 일단은 자연도 중요하지만 사람끼리 먼저 사람 관계를 잘하라. 내가 먼저 어떤 사람인지 알아. 이게 첫 번째입니다. 아무리 자연도 소중하지만 사람 소중해요. 하느님 피조물이고 영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근데 우리 사람끼리도 너무 이 불평등이 심해요. 그래서 이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를 가르쳐서 교황님은 정의를 바로 세우라. 정의. 두 번째는 우리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물려줄 땅과 자연과 이런 대기권, 이런 모든 좋은 그런 것들을 평화롭게 물려줘요. 정의와 평화와 피조물 보호가 교황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정의도 안 이루어지고 다음 세대에 줄 자원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피조물 보호는 그냥 우리 인간마저도 지금 다 병에 걸려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방향을 다 잃은 상태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데 이런 우리한테 아기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이 우리한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주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평화로운 땅이 아니라 이런 우리한테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근데 인간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온 짐승들, 미생물들, 여기 이제 구유에 아주 깊은 구유가 마련될 건데 마룻간이라. 근데 사실 예수님이 가신 거기는 어떤 데예요? 동물들 밥통 그냥 툭툭 치면서 밥 잘라고 주인한테 막 떼쓰는 그 밥통 그릇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우리 이쁜 뒤에서 빛이 살 비치고 무릎을 꿇고 있는 요셉 마리아가 있고 목동들이 이렇게 누가 태어났나 보고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구유, 말, 그 밥통에 온 거예요. 밥통. 나 먹어라. 그러니까 동물들이 어떻게 했어요? 보면서 저게 밥인가? 아 진짜요. 예수님이 우리 성기 그 영업이사제도 이로이 이것을 받아 먹으라는 데 우리말로 성경 전례 때 이것을 받아 먹어라 하며 절을 하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애기들 밥, 그 동물들 밥통에 들어와가지고 나를 받아 먹어라 하는 겁니다. 우리 인류 인간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 처음부터 예수님은 온 피조물의 밥통에 밥으로 오신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만 최고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요. 우리만 조금 더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 어떤 힘을 가져가지고 권력도 가지고 돈의 권력도 가지고 힘의 권력도 가지고 정치도 가지고 경제도 가지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했다고 236편 나왔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236편 나왔죠? 234표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비행기에서 오다가 거기 김포공항에 있는 경찰 그 군인인지 경찰인지 아이들이 아 됐다 236개로 통과했다 하니까 그런 줄 알았죠. 제가 뉴스 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남 앞에 나는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백성은 죽어나는데 지금 이 옛날부터 우리가 집에서 하는 일들 있죠. 농사들 있죠. 품앗이, 순으루.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제조업을 해 먹고 살 수 있어요. 제조업해야. 제조업이 다 죽으니까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는 거예요. 일자리를 잃으니까 이제 가난한 군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옛날에는 모형 옆에 외도 있죠. 외도. 우리 동쪽 사람이니까 저쪽 모르죠. 몰라요. 뭘 알아요? 모르면 모르는 거지. 우리 소사 세수해야 자민이 말고. 네? 근데 노형에서 외도에 사기 가는데 외도 전남주 본당에 주일학교 1학년 밑에 유치부 아이 20명 중에 주일학교 등록 아이는 한 명입니다. 19명 등록 못했어요. 그냥 거기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 젊은 부부들이
아파트 값이 비싸니까 자꾸 밖으로 점점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 제주도도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일자리들도 힘들고 돈벌이도 힘들고 그런데 비해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지 않으면 큰일 나요. 맞죠? 정말 그런 게 필요합니다. 특히 이 가정을 생각해도 우리는 주변에 있는 외짝교우들 있지요. 정말 아껴줘야 돼요. 그래서 엄마가 애기 데리고 열심히 성장해 와가지고 복사 세우려고 공부 딱 하고 애가 복사서는 보고 너무 좋았다 했는데 부자신 분이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다음부터는 아빠와 아들이 같이 복사서기. 나는 외짝교우인데 나라도 서야 되나? 엄마가 속으로 생각을 했답니다. 외짝교우로 사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아빠와 아들이 복사서기. 서로야 서로예요. 다 외짝교우죠. 아주 대단하죠. 서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우린 너무나 우리하고 가까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남의 일이다 생각해가지고 나한테 좋은 거는 좋은 거고 나하고 상관없는 건 무관심하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 교황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예수님은 처음에 오실 때부터 짐승의 밥으로 오셨고 평생 노동하면서 목수로 사셨고 제자들과 땅 위와 호수 위를 산길과 들판을 나무와 새들을 보며 하느님 나라를 말씀하셨고 마지막에는 피조 세계인 십자나무 위에서 돌아가시며 온 피조물을 구원으로 초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오 사도가 뭐라고 하느냐면 십자가로 인하여 땅 위 아래가 그분과 화해를 이루고 그분은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왜 인간이 되어 오셨는가? 왜 피조세계까지 구원하러 오셨는가? 하느님의 온유를 말할 때 영어로는 tenderness라고 하는 연약한 것, 부러지기 쉬운 것. 하느님은 부서지기 쉬운 분입니다. 왜냐? 우리 사진들, 우리 오상철 교수님 찍으시고 하는데 프로하고 아마추어의 차이가 뭐냐? 프로는 핸드폰들 있죠, 다. 핸드폰 있죠? 요즘 핸드폰 다 있잖아요. 핸드폰 사진 찍는데, 프로는 100번 찍어가지고 하나 잘못 나오면 더 실패한 거예요. 아마추어는 거꾸로입니다. 100번 중에서 찍어서 하나만 건져도 그건 뭐 한 거예요? 성공한 겁니다. 그러면, 진짜 이 세상에 창조주이시고 조물주이신 하나님은 그 하나도 실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모든 사람에게 맞춰지기 위해서는 온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맞췄는데 저 사람은 못 맞춰. 완전한 게 아니죠. 그만큼 낮아지고 낮아져서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인류에게 모든 피조물에게 당신이 할 수를 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가 왜 하느님을 못 따라가요? 창세기 1장 21절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 했는데 우리가 하느님 모습이 아니라 점점 하느님 자리를 우리가 뺏고 있습니다. 왜요? 유연하지 못하니까 그런 유연하지 못해서 뻣뻣해가지고 예? 뻣뻣해가지고 한 시간 동안 머리 올리고 예? 큰일 나. 애들은 바다에서 죽고 있는데 이게 사람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인간이라면 애를 낳아본 부모라면 그쵸? 저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물 선 그 사람들하고 같이 제가 거짓말 안 하고 여기서부터 실험을 해봤어요. 제 몸을 이 사람들이 자꾸 아파가지고 제주대학병원 정신과에 자꾸 약을 먹으니까 실험을 해봤어요. 제가 전날부터 여기 부두에서 배 타가지고 그 다음에 제주하고 목포 사이에 있는 어디 이제 물이 물살이 센 데서 그분들이 약을 먹습니다. 신경 안전제를 먹기 시작. 신경 안전제도 똑같이 먹습니다. 그럼 목포에서 그 다음 밥을 먹고 배를 차를 타가지고 계속 올라가요. 그 우리 그 용달차 기사들, 화물차 기사들. 그리고 올라간 다음에 저기 옥천까지 가요. 옥천이면 누구 고향이에요? 이 우리 엄마 고향이잖아요. 근데 그 옥천에 가면은 유명한 게 있어요.
예? 물건 재결 문제, 물건 쌓았는데, 이마트. 거기에서 다 와요. 전국에서 다 옵니다. 그럼 거기에서 라면하고 국수 파는 집이 있어요. 바로 앞에. 학구방에 있어요. 거기에서 밥 먹고, 그 다음에 차를 몰고 다시 서울 시화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차가 나쁘고 운전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배에서 내리자마자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쭉쭉 따라가지고. 그러다가 거기서 물건 덮어요. 제주에서 올라가는 거. 로지스택이니 뭐니 있잖아요. 우리 친들. 예? 택배로 보내는 것도 다 거기 담고 올라가가지고 거기에서 또 물건 받고 그 다음 시화로 올라가요. 시화에 또 그 물건 대들어요. 거기서 또 그냥 세우장 사요. 그냥 큰 차는 이 맨 앞 운전대에도 잡을 수 있고 그 운전대 뒤에도 잘 수 있어요. 주사를 잘 수 있어요. 그래서 자는 거예요. 저는 그 제 일 때문에 그분들하고 같이 살아봐가지고 아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 일이 보통이 아니에요. 거기 선과장에 가봤더니 육지선은 아이들이 한 4, 5만원 벌려고 밤새 물건 골라요. 지나가면은 이거는 전라도, 이건 경상도, 이거 하면서 애들이 밤새 그걸 해요. 너무 더우니까 옷 다 벗고, 남자애들. 근데 우리 제주도는 그렇게 하라면 할까? 네? 그 아이들.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해보니까 너무너무 힘들게 사람들이 살고 있다. 서민은 지금 다 경기도 되게 지금 안 좋습니까? 예? 경기 안 좋아요. 근데 잘 사는 사람은 너무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너무 못 살고 사람들 관심 못 받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사람 사는 세상입니까?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가 다 똑같아요. 한국만이 이런 게 아니에요. 옆에 나라 일본도 그렇고 저기 트럼프 당선된 미국도 보십시오. 다 다다건대는 다 성공했어요. 대통령 다 됐어요. 왜냐?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제주에 와서 제주에 필요한 광물들 다 가져갔어요. 다 가져갔는데 그 광물들 다 가져가니까 이제 캘 게 없잖아요. 광물 캘 때는 뭐하면 학교도 생겼고 시장도 생겼고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광물 다 캐가지고 다 나가니까 그 다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 살던 사람들만 뭐 돼요? 쪽박 차고. 어떡하지? 그래서 제 동창 친구가 90년대 중후반에 우리 동창 친구가 그 원주교구의 김지석 주교님 그랬대요. 이 탄광촌, 폐광촌에 20명만 남아도 동창 친구 앞에 있다고 했어요. 20명.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한테 몇 명만 돼도 이 지구를 멸망시키겠다 했어요? 근데 김지석 주교님은 이 폐광촌에 20명만 돼도 안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거기요, 지금 뭐가 된 줄 알아요, 거기에? 뭐가 들어간 줄 아세요? 카지노가 들어갔습니다. 카지노. 우리 제주도 저쪽, 저기 평화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라! 아니야, 아니야. 뭐 들어가 있어요? 예? 승마가 아니죠. 승마는 정유라고. 승마는 정유라고. 경마. 경마 때 무슨 경마? 크로스 경마. 부천하고 과천하고 제주하고 크로스 경마예요. 그쪽에서 열리는 날은 제주에서 스크린 보면서 돈 걸고 제주에서 열릴 때 거기서 하고 다 돈 다 바쳤잖아요. 그쵸? 저게 그렇게 됐다니까요. 지금 이 강원도에 그 동네 사람이 없어요. 이제는 다 망하고 제가 미국에서 인디안 보호구역을 기억을 했어요. 인디안 보호구역. 그러면 인디안들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거기서 뭐를 만드냐면 카지노를 만든 카지노. 인디안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지 아세요? 인디안들이 웨이터야 웨이터. 남자든 여자든 인디안들. 생활이 어려워가지고 돈은 모든 걸 다 밀쳐내요. 돈을 다. 이윤을 생각하면 즉각 지금 바로 안 되는 것들은 다 쓸모없는 거예요. 이런 걸 어려운 말로 상대주의라고 해요. 상대가 안 되는 것들은 다 버려버리는 겁니다. 지금 당장 이익을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인간이 우리한테 쓸모가 없는 건 다 필요 없는 겁니다. 오로지 인간만 중심인 거예요. 땅도 필요 없어요. 지금 필요하면 다 개발해요. 다 개발. 바다도 필요 없어요. 지금 다 필요한데
원래는 천종의 생명체가 같이 살았거든요. 생물종이. 지금 150종 나왔어요. 150만 종. 150만 종밖에 없는데 이 150만 종도 해를 거듭할수록 50만 종씩 사라져요. 이 멸종의 속도가 엄청 빨라지고 있거든요. 옛날에 6,500만 년 전에 공룡이 있다고 했는데 아주 먼 때에 컴퓨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는 얘기가 나올지도 모를 정도로 우리는 그런 시대에 생명의 책임에 아주 큰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문제는 생각하고요. 더 얘기하고 싶은 게 많은데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궁금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걸 얘기해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황님도 그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이 책에서 성탄하고 연결시켜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목동들, 예수님 곁에는 자기 고향 베들레헴에 갔잖아요.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말을 듣고 거기 갔는데 웃긴 게 그 자기 친척들조차도 이 임신한 마리아를 먼저 네가 들어가서 하라는 집이 없었어요. 얼마나 서러웠겠습니까? 가보니까.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마구간 가겠어요. 마구간. 네? 오죽했으면 마구간 가가지고 한나와 요아킴이라는 사람도 평생을 기도하면서 난 구세주를 볼 거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하고 진짜 만났을까요? 예루살렘에 계셨어요. 예수님 태어난 데는 어디예요? 베들레헴 제일 먼저 예수님 찾아온 사람들은 누구예요? 성경에 보면 밤에도 양을 지키는 목동들은 별을 따라 하느님 천사의 말을 듣고 구유의 하얀 포대기에 어떤 애기가 있으면 그분이 구세주라고 해서 찾아와서 경배들이죠. 그래서 교황님 뭐라고 했어요? 양떼 냄새 나는 목자가 되라고 했잖아요. 성모 마리아와 요셉과 같이 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지켜보던 그 피조물인 짐승들이 되라고 했잖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야 돼요. 이 어려움을 이 문지방에서 앞으로 나갈 건가 뒤로 갈 것인가 문을 닫을 것인가 열어젖힐 것인가 집을 부셔버릴 건가 하려면 우리가 하도 이 저기 마구간 영성이 부족해가지고 요즘 저기 이시도에 가면 오른쪽으로 삼매소고 왼쪽에는 뭐예요? 요즘에 하나 만들었잖아요. 임피제 신부님 거기 보면 뭐 만들었어요? 샘이 무슨 동산인가 해가지고 거기 보면 예수님 성경 이야기가 있잖아요. 저기 마구간도 있죠.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기적도 있고 당나귀 타고 하는 것도 있고 나자로에 나오라 하는 것도 있고 다 있죠. 거기에 중국 사람들이 가서 그렇게 마구간에 말 위에서 사진 찍고 와 해도 너무하죠. 그 마구간에 들어가가지고 마구간에서 뿌이하면서 사진 찍고 말 위에 올라가서 사진 찍고 예수님 목 맞아가지고 사진 찍고 이 사람들이 진짜 우리가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열심한 기사회 형제님이 가가지고 그 관광객 가이드한테 빨리 나가라고 했대요. 가보니까 목이 그냥 달랑달랑 떨어질 판이에요. 진짜 해도 너무할 거예요. 우리 문화를 이렇게 짓밟으면 돈이면 다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교황님은 돈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국경을 넘어갈 수 없지만 돈은 기어 들어가요. 네. 예전에는 고해성사 올 때 어머니와 싸웠습니다. 어머니를 자주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요즘 뭐라고 하잖아요. 어머니가 남겨주신 재산을 가지고 큰 언니하고 작은 언니하고 잘 썼는데 지네끼리가 다 사는 거 나한테 언제 이렇게 죄가 되어버렸어요? 땅이 죄를 우리한테 준 거야, 죄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똑바로 서고 우리하고 자연과의 관계를 제대로 찾지 않으면 우리는 하느님도 거기서 발견하지 못합니다. 맞죠? 이 아름다운 땅에서 하느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건 우리 죄입니다. 우리 죄예요. 제가 복사만 할 때 한라산에 올라갔는데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진짜 그 백록담에서 본 한라산. 근데 마지막 안개지대에서 겁이 났습니다. 못 올라가겠다. 너무 겁나가지고 다 파놓고. 그래서 이렇게
포기하려고 하는데 줄도 잡기도 힘들고 그때는 체격도 작았고 겁도 많았고 해서 하는데 어떤 분이 손을 쫙 내미는데 진짜 그 손이 창조주의 손이었습니다. 예? 미켈란젤로의 그 천지창조 손인데 제가 서귀포에서 자라가지고 우리 동네는 온갖 종교가 다 있었습니다. 동네 남녀 호랭교, 불교, 원불교, 기독교, 천주교, 수도원 다 있어가지고 스님들도 보고 뭐 원불교 정사님들도 보고 해서 우리 수도원에서 주일 미사 보다가 스님들 지나가면 고개를 돌렸어요. 그게 맞는 줄 알고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 예, 마치 구약 성경의 창세기에 온 세상을 지배하라 하니까 전부 지배하라고 착각한 우리 유다 그리스도교 전통처럼 저도 잘못 배웠어요. 어릴 때 같은 종교를 가지고 창조주를 찾는 하느님을 찾는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하고 스님들 지나가면 어떨 때는 그냥 너무 진짜 내 탓이야 내 탓이야 내 탓이야. 근데 그 손을 딱 펼쳐주신 분이 스님이었습니다. 스님이 손으로 얘야 꽉 잡아라 하면서 쫙 끌어올려서 확 다 뛰어가지고 제주를 보니까 와 아, 예? 복사 안 썼으면 한라산 한 번도 못 갔을 건데 신혜님 덕분에 제가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이 아니라 뒤를 돌아보면 한라산은 돌덩어리였습니다. 서귀포에서 보는 한라산은 돌입니다. 서귀포 바다에서 천지연폭포에서 연영해주까지 가는데 차로 몇 분 안 걸립니다. 몇 분 안 걸려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산입니다. 바로. 근데 여기서 보는 한라산은 뭐예요? 평평한 평야 뒤에 산입니다. 우리 고산에서 제가 고산에 있을 때 보는 산은 예? 그쪽 청수, 저지, 뭐 무릉, 이시돌 여기 다 지나가지고 그 다음에 저쪽 평화로 건너편을 다 지난 다음에 천백도를 다 지난 다음부터 한라산 시작해요. 제가 성산포에 있을 때는 성산포에서부터 산길을 쭉 해가지고 그 길을 다 따라서 수많은 360개, 365개 오름들을 다 지난 다음에 펼쳐진 어머니 한라산이었어요. 그런 돌덩어리 밑에서 살다가 제주시 이사 와가지고 복사 서서 한라산 올라가니까 와 이게 제주도구나. 제주도에서 제가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제주도가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그 살기 좋은 데가 아닙니다. 사실은 시장님도 자꾸 얘기하죠. 쓰레기 너무 많아가지고 1톤당 16만 5천 원씩 육지에 팔고 있다잖아요. 그 돈이 몇백억이래요. 1년에 제주도 예산에 우리가 버린 쓰레기가 우리 쓰레기일까요? 노예 쓰레기일까요? 우리 쓰레기도 있고 노예 쓰레기도 있고요. 근데 첫 번째는 국제적으로 얘기하면 교황님은 그 말을 했습니다. 아무튼 지구를 돌볼 사람들의 책임이 중요하다는 유엔 국제 협약이니 뭐니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지구를 오염시킨 사람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경제적인 책임을 물어야 돼요. 세 번째는 모든 개별 사업이나 계획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돼요. 근데 그 환경영향평가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그 안에 생물종의 다양성이 있는지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성과 그리고 우리 인간 같은 모든 피조물들이 골고루 살아가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느님은 모든 피조물 하나하나에 한 사람 한 사람하고 깊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생명체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전화 하실 때 꼭 그 얘기 해주세요. 누구한테 하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책임 물으라고. 차등적으로 가난한 나라는 적게, 비싼 나라는 크게. 네 번째는 지구를 오염시키고 있는 많은 안 좋은 오염가스들 이런 것에 대해서 규제를 확실하게 해야 돼요. 제재해야 됩니다. 정상들이 그런 의지도 없고 바꿀 마음도 없고 바꿀 힘도 없고 바꿀 법도 없고 바꿀 머리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교황님이 당신이 나서서 이 문명, 죽어가는 문명에서 그 바꿀 지도자의 법칙을 이 책에다가 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나라도 총대 내겠다. 왜냐?
생각해보세요. 지구를 덮고 있는 이 두꺼운 이불이 있는데 이 이불에 탄소가, 이산화탄소가 막히니까 우리가 지구가 자꾸 온난화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만큼 썼어요. 근데 옆에 있는 일본은 이만큼 써야 돼요. 근데 한국은 보니까 이만큼 다 안 쓰고 이만큼만 썼어요. 그 나머지 이만큼은 일본에 팔 권리가 있어요. 국제 정상들이 이렇게 해놨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다 못 쓴 건 나머지 팔 수 있어요. 탄소 배출량 판매권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받아요. 근데 자기 잘 사는 나라들끼리 그렇게 협약을 하지만 어디 못 사는 나라들이 그걸 약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세계 인구의 3분의 1은 없어서 못 먹어서 죽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그런 게 돼요.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이런 것을 교황님이 앞장서서 하는데 이 책은 마르코 복음서하고 똑같아요. 왜냐? 좋은 내용이 아니라 지구 죽어가고 있으니까 이 박해에서 살아남으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도 자연 피조물 보호에 앞장서자. 이 말이에요. 절대 좋은 책, 기쁜 책, 이쁜 책 아니에요. 박해받는 사람들 살려내라는 책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돼가지고 코바디스 도미네가 아니라 다시 로마로 들어가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무지 엄한 책이에요. 첫날은 제가 되게 기분 좋게 얘기했는데 두 번째 날 뭐 아주 엄하게 해가지고 김기량 선생 교우들이 그저께 와는 이렇게 하던데 이거 정말 좋은 책 아니에요. 이게 욕하고 있는 책은 욕하고 있는 책. 너네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라고. 오죽했으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어디선가 봤는데 이 제 여기 보면 소비에 대해서 교황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자, 얘기해드릴게요. 교통, 쓰레기, 자원고갈, 삶의 질, 소비문화, 환경악화 이런 모든 것들은 광란, 미친 짓 230항에서, 121항에서는 초스피드, 192항에서는 천박한 일 그 다음에 172항에서는 가난한 나라에서 이런 게 벌어진다면 추문이라고, 추문 우리나라죠? 추문, 추문 추악한 소문 소비에 많이 하는 건 추문이라고 55항에서는 나쁜 짓 226항에서는 충동적 불안 그래서 정신장애가 생겨나는 109항에서는 비인간적 박탈현상 56항에서는 경제를 잊고 있는 신격화된 시장 다 이런 줄 알면서 162항에서는 부모들의 과도하고 근시안적인 소비 이렇게 지금 써놓고 있어요 이 책에 그러면 지역 차원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고경실 시장께서도 하고 있듯이 일단은 이윤 극대화를 생각하면서 쓰고 있는 모든 자원에 대해서 일단 규제를 해야 됩니다. 특히 땅에 대해서, 바다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존 권리를 지켜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공동선 서로를 위해서 그리고 연속적이라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시민 단체, 시민들의 의식이 정말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교우들도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누가 바뀌겠습니까? 우리가 그걸 고발하고 적시해야 돼요. 저는 맹인 선교회에서 한 2년 봉사를 해가지고 앞을 못 보시는 분들하고 인간 딜을 했거든요. 특히 비 오는 날 학교에서 다른 아이들은 다 외출 시간 전에 들어와야 되는데 저는 외출 시간 이후에 들어와요. 왜냐하면 기사 사도회하고 같이 일해가지고 이 암호 보시는 분들 레지오 활동이 그다음 집까지 모셔다 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그 시간 맞춰서 들어갑니까? 광주 시외에서 다 오는데 임동에 그래서 비 오는 날은 자기들이 손을 잡아요. 저기 길가에는 기사님이 대기하고 있고 맨 앞에는 제일 건강한 레지오 단장님이 잡아요. 그럼 그 다음 사람 잡고 그 다음 사람 잡고 2층인데 2층 계단들이 이렇게 다 잡아 있어요. 근데 맨 앞에 있는 사람이 앞이 안 보이니까 브로크 있죠 브로크 길가 브로크가 거기에 어떤 건 브로크가 깨지잖아요 비 오면 어떤 건 이렇게 되죠 그냥 물이 찍 올라오죠 그러면 맨 앞에서 단장님이 그걸 딱 맞으면 두 번째 사람도 또 맞아요 세 번째 사람도 막 웃어요 아 물 맞았다 물 맞았다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제가 유일하게 지키는 고발 정신이 하나가 있는데 깨진 브로크는 바로 고발합니다 깨진 브로크만큼 바로 해달라고 없는 돈 가지고 저기 자꾸 연말에 돈을 뜯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서민들이 걸어다니는 우리 저기 뭐냐 중앙선단도 마찬가지잖아요 할머니들이 환경대학 가다가 자꾸 지팡이가 브루크하고 브루크 소리 빠져버리니까 할머니들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그때부터 해가지고 다시 새로 고쳤잖아요. 걸어 다닐 수 있게 해야 될 거 아닌가, 이 생각에. 그래서 지역, 우리 지역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국제적으로 이렇게 교황님이 먼저 나서가지고 총대 내가지고 환경 지구를 살리자고 하고 있는 판에, 그래서 생명을 정말 존중하고 서로 간에 이런 진짜 삶의 축제를 지내고자 하면서 우리 지역에서 뭘 해야 되느냐. 아무래도 지역 사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치적인 활동들을 우리가 같이 공조하고 함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올해 주교님 사목 지침에도 보면은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내용이 두 번째가 세 번째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어쨌든 우리가 제일 해 나가야 될 것은 일단 플라스틱 줄여야 돼요. 플라스틱 맞죠? 일반 쓰레기 그 크린하우스에 보면 크린하우스도 제주시하고 서귀포 틀려요. 서귀포는 집이잖아요. 제주시는 아직도 통입니다. 서귀포는 열고 들어가서 거기다 놓습니다. 일단 플라스틱 줄여야 돼요. 플라스틱 풀 플라스틱 일단 종이류 박스 이런 거 줄여야 돼요. 불 잘 꺼야 돼요. 불 잘 꺼야 돼요. 필요 없는 거 물 아껴 써야 됩니다.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작년, 재작년 계속 제주도에 비가 안 와서 가뭄 생겼잖아요. 기상이변 생겨나고 자연재해 생겨나고 이게 다 뭡니까? 이런 전부 다 이런 것들이 인재 사회가 구성을 이렇게 되니까. 그럼 제일 고생하는 건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교황님이 그걸 아주 직시합니다. 여기 48항, 49항에. 우리가 생각 안 했어요. 제서도 물을, 저는 이 세면대 있죠, 세면대. 세면대에 물을 받아서 씁니다. 그래서 대야를 몇 개 사다갔어요. 대야를. 사오기를 안 씁니다. 사오기 하면 그냥 자연배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을 이 세면대에 받아가지고 걸로 비대를 못해요, 비대. 돈이 없어가지고 저기 자벽이 비대가 없으니까 인간 비대를 해요, 첫 번째로. 엘타 깨끗해야 되니까, 그게 저 되게 중요해요. 우리 어머니가 이제 항상 정말 어디 돌아다니다 죽을지 모르니까 항상 깨끗하고 하고 다니자고. 네?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게 해요. 그리고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누구한테 인정하고 자유나가지만 이제는 일단 내가 아껴 쓰지 않았으나 내가 조금 더 낭비해서 내가 소비로 어려운 사람들 정의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내가 주변에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 자연을 돌보는데 등한시했습니다. 우리 교구의 사목지침인 이 활동 종이컵 안 쓰기인데 나도 모르게 자꾸 은행 같은 데 가면 종이컵 마십니다. 이런 게 죄라는 거예요. 그런 데서 하나씩 바뀌어서 우리 모두가 다 노력할 때 지구를 회복하는데 한 단계 앞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교황님도 압니다. 많이 무관심한 거. 이게 무슨 장난입니까? 그걸 어떻게 지구를 지킵니까? 이 책에도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일상의 작은 몸짓을 사셨던 많은 성인들의 비유를 하면서 그렇게 해서 교회가 살아나는 거잖아요. 리즈의 성교 소환들에서 얘기하면서 세상 밖에 한 번도 안 나가보신 분이 어떻게 성교사들, 정교자, 우리 정교의 주보 성인이 됩니까? 그 작은 일상을 하나님께 봉헌하기 때문에. 마치면서 그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저께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아주 유명하진 않지만 오스트리아의 트라피스트 수도원의 어떤 할아버지 수사님이 지금 95세가 되는데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내 주변도 돌보지 못하면서 어려운 환경 얘기하지 말고 어려운 경제 얘기하지 말고 어려운 교황님 이거 따라 살아야 된다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손을 뻗으래요. 손 뻗어보십시오. 손 뻗고 내가 할 수 있는 쓰레기 줍고 내가 할 수 있는 물 좀 담그고 내가 할 수 있는 어려운 사람들 손 잡아주고 내가 할 수 있는 가족들과 함께 양손을 모아서 자연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부터 시작하라. 이거 해서 내 손이 뻗어서 다른 사람 손과 맞닿고 이 지구를 살리자. 그런 얘기를 들어보세요. 내한테 할 수 있는 내 손이 뻗치는 거기서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지구를 회복시키고 이렇게 살아가시기로 하시죠. 네. 우리 동문성당 교우분들은
제주교구에서 제일 잘생기신 분이라고 사시니까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귀한 시간 내셔서 우리 좋은 그 입장 강의를 해주신 허창한 신부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인식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일용품을 쓰는 게 이제 습관화되다 보니까 그게 없으면 마치 큰일 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는 경우를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방 행사 활동할 때 당연히 일회용품 쓰는 걸로 생각을 하고, 그런데, 그런 데서도 우리 인식 전환이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하늘이 보시기 좋은 그런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또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이 강 후에 연차총 신목회 그 준비를 그 강단에서 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집에 가시지 말고 함께 좀 보면 한 10분 후에 다 끝날 그 일이지 않습니까? 가서 연차총 신목회 준비하는데 함께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강당에서 준비를 하게 되겠습니다. 마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다